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낮부터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기온도 차츰 올라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지만 평년 기온에는 못 미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좋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까지는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온도 차츰 오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16도에서 19도가 예상되면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평년 기온에는 다소 못 미치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높아지죠.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쾌청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6도, 영덕 18도, 포항 17도,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낮부터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낮부터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약하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경찰서 이전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중심 상가 침체와 도심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해 경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졌고 본회의에서도 의원 간 의견이 서로 달라 무기명 표결로 안건을 확정한 것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경주 중심상가 상인들은 경찰서를 이전할 경우 상권이 침체되고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된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경주시는 지금 소멸도시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공공기관 경찰서 같은 것들이 부도심으로 빠져나간다면 원도심 공동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주시는 천북면 신당리 3만 3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해 경찰서 신축 부지로 제공합니다. 기존 경찰서 건물에는 경주시 도시재생본부와 농림축산해양국 등 두 개국 323명의 공무원을 이전 배치합니다. 경찰서와 MOU를 체결하고 또 부지 감정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 등 후속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차질 없이 부지가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서를 이전하고 공공청사를 재배치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서 신축 예정 부지 중 90% 이상이 사유지여서 토지 감정과 매입 과정에 어려움이 많고 옛 경찰서 건물로 이전하는 공무원도 현재 경찰서 근무 인원보다 많아 실제 수용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어 경찰서 이전과 공공청사 재배치 과정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국회가 유례 없는 강경 대치로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어 포항지진특별법과 지진복구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북구위원장은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강경 투쟁으로 포항지진 지원 예산 1131억 원의 국회 의결이 불투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도 3월에 이어 4월 임시국회도 성과 없이 끝나게 생겼다며 한국당은 포항시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라고 논평했습니다. 지열 발전에 의한 유발지진 감사를 청구한 포항지역사회연구소가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를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포항지역사회연구소는 지열 발전소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넥스지오 등 관련 기관의 위법 행위 여부를 밝혀달라고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산업금융감사국 감사 인력을 투입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에 자료를 수집한 뒤 6월 중 본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카메라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꼼수 운전자를 잡기 위해 경찰이 암행순찰차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그간 고속도로에서만 운행해왔는데 이젠 국도와 지방도까지 확대 단속합니다. 안동의 한 국도에서 벌어진 단속 현장에 최보규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영천과 안동을 연결하는 35번 국도. 비까지 내려 사고 위험이 높지만 경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아슬아슬한 불법 유턴을 합니다. 곧장 따라붙은 경찰 암행 순찰차. 차를 앞으로 차세요. 갓길 정차를 요구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위반 내용을 전달합니다. 10여 분 뒤 같은 구간, 똑같은 방식으로 화물차 한 대가 불법 유턴을 하다 암행 순찰차에 적발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처리하는 암행 단속입니다. 국도에서 암행 순찰차를 맞닥뜨린 운전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네,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면서 고속도로에서만 운행하던 암행 순찰차를 국도와 지방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승용차와 다를 게 없지만 차 안에는 단속에 쓰이는 장비가 있고 뒤에는 단속 중임을 알리는 전광판과 경광등이 붙어 있습니다.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끼어들기와 중앙선 침범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교통 사망 사고가 국도 위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나 국도 위주로 암행 순찰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경찰서 위주로 돌아가면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한 달간 도내 국도와 지방도에서 암행 순찰차를 운행해 120여 건의 교통위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MBC 뉴스 최복규입니다. 경북도의회 소속 도의원의 국외 출장 심사와 보고서 공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은 국외 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민간 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고 출장을 다녀온 뒤 제출하는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 회의록에 남기도록 했습니다. 특히 출장 계획서 공개 시점을 출장을 떠나기 전으로 명시해 주민들이 출장의 적정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다음 달 문을 열 영남권 수장고의 명칭을 공모해 천년 이음마루를 금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천년 이음마루는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를 향한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남권 수장고는 10개의 수장고와 전시실, 열람실 등을 갖추고 있는데 다음 달 23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청도군 일대에서 염소 사육농장들이 떠돌이 개떼의 습격을 받아 초토화됐습니다만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을 유해 동물로 보고 멧돼지 잡듯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청도군의 한 마을입니다. 떠돌이 개들이 염소 농가 세 곳을 습격해 지난 두 달간 죽인 염소만 100마리가 넘습니다. 사람도 해치지 말라는 법이 없어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군에서 경찰에서 뭐 협조를 해가 뭐 사살을 시키든지 뭐 해양대지 이래가는 불안해가 못다니는데. 주민들은 떠돌이 개들이 염소를 죽여서 뜯어먹는 등 난폭함이 야생 들깨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는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멧돼지처럼 죽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마취총 등을 사용해 포획만 할 수 있어 현실에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개한테 접근하기조차 조금 어렵고 이렇게 또 터진 개월지에서는 설령 마취 주사약을 맞았더라도 도망을 가서. 이 때문에 경찰은 순찰만 하고 있고 지자체도 포획틀을 설치하는 것 외엔 뾰족히 해줄 게 없는 실정입니다. 청도군이 급히 설치한 유기견 포획틀입니다. 그나마 이 포획틀은 너무 작아서 청도군은 다시 큰 포획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포획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 그 개가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먼저 찾아가지고 나중에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가축을 해치고 사람을 위협하는 유기견들. 들깨에 가까워진 이 개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관계 당국과 주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2019년 포항 그린웨이 도시숲 걷기 대회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대잠동 그린웨이 일원에서 열립니다. 걷기 코스는 대잠동 물해분수 광장에서 우현도시숲까지 5km 구간입니다. 지난해 철길숲 걷기 대회에 이어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푸짐한 경품 추첨과 인기 가수 허각 등의 다양한 공연도 진행됩니다.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울릉도에 관광객들이 지질공원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울릉군은 오는 11월까지 관음도와 나리본지 등 6곳에 지질공원 해설사를 배치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460만 년 전 이후 신생대에 일어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으로 국내 처음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국내 최초로 풋볼 퍼포먼스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력 관리를 통해 선수가 실전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 저항 능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 스피드 향상과 몸싸움을 통한 침투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구간별로 세워진 센서 사이를 전력 질주합니다.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순간 속도를 측정하고 향상시키는 훈련입니다. 축구 선수에게 특화된 장비로 구성된 풋볼 퍼포먼스 센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체력 훈련과 전술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번에 결과물이 완성된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3위를 해서 ACL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비와 운동기구 등 20억 원을 들여 송나 클럽하우스 부지 내 500여 제곱미터 지상 1층으로 건립됐으며 독일 바이에른 뮌헨 구단과 잉글랜드 아스날 구단 등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그나마 경제적이죠. 향상을 위해서 이 퍼포먼스 센터를 만들었고요. 장담 큰데 이 활용을 통해서 10% 이상의 경기력 향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포항은 국내 최초의 축구 전용 구장과 클럽 하우스에 이어 풋볼 퍼포먼스 센터까지 갖추면서 국내 축구 인프라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울진군의회는 어제 제231회 임시회를 열고 다음 달 13일까지 추경 예산안 처리 등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강다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울진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운영방식 개선과 전문인력 확보를 주문했고 김정희 의원은 청소년 보호쉼터 확보 방안과 조선소 관리 및 해양레포츠 담당부서의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주요 사업장을 확인하고 군정 질문을 한 뒤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경주 안강읍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경주시 안강읍에 사업비 171억 원이 투입돼 고령자 복지주택 105가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간호사실과 물리치료실, 소규모 영화관 등이 들어서고 임대보증금은 230만 원, 임대료는 한 달에 4만 7천 원 수준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7기 전국의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선거 공약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안동시와 청송군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성나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공공임대주택지구,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용 주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가 한창입니다. 안동시는 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 데 이어 도내 처음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이런 공약 실천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평가한 공약 실천 계획서를 가장 잘 만든 자치단체장에 선정됐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천원 목욕탕 운영에 나선 청송군 등 다른 4개 시군도 함께 가장 높은 등급에 올랐습니다. 경주시와 영양군 등 5개 시군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함량 미달로 평가받는 D등급은 없었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경북 지역의 경우 삶의 질 향상 공약보다는 SOC 인프라 사업이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공약 이행 재원의 64.9%가 국비라며 앞으로 예산 확보 등 공약 실천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국비가 원활하게 확보가 되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해마다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해 실천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다음 달부터 인공위성 여러 대의 정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해양정보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5월부터 해수면 온도와 강수 등을 탐지하는 유럽 위성과 정밀 촬영이 가능한 미국 위성 정보를 활용해 해양정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오존 및 야간 불빛 관측도 가능한 미국 차세대 지구관측 위성의 자료도 활용해 조업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까지는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온도 차츰 오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16도에서 19도가 예상되면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평년 기온에는 다소 못 미치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높아지죠.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쾌청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6도, 영덕 18도, 포항 17도,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낮부터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낮부터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약하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